혼합복식 4세트 경기 김종원, 용현지 선수 대 마르티네스 선수와 강지은 선수의 대결인데요. 김종원, 용현지 선수 어제 경기에서 이 혼합복식 또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3이닝 만에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네. 김종원 선수 복식에서 12승 4패 올리고 있고요. 아주 높은 승률이죠. 네. 특히 김종원 선수가 이 크라우네테 라운과의 대결에서 사실 지금 이번 시즌 승률이 100%예요. 네. 아주 멋진 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초구 공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면에 맞으면서 자, 이렇게 실패가 됐고요. 마르티네스 선수 복식에서 9승 6패. 마르티네스 선수가 사실 세트 초반에 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자, 오늘은 4세트, 5세트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득점 성공합니다. 첫 득점이 아주 깔끔하게 지금 득점이 되면서 방공 배치가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네. 혼합복식,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지은 선수가 다음 공격을 이어가고요. 복식에서 14승 14패. 자, 확실하게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득점이 돼야 돼요. 네, 뒤돌리기. 네.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후에 키스가 났는데. 네, 그렇죠. 배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빨간 공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득점이 되기 전에 튀어 올라오죠. 네. 네. 내 공이 먼저 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득점이 돼야만 위험함이 좀 없었죠. 횡단으로. 오, 이렇게 되면. 네, 내려오면서 있었습니다. 점수 3대 0. 대부분 3에서 득점이 되지 않으면 포쿠션으로 올라오는 각도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마르테네스 선수의 지금 이 횡단은 상당히 촘촘하게 네, 내려가는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강지은 선수가 이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쓰리 쿠션으로 네, 노리지 않고 네. 길게 포쿠션 선택을 아주 잘했네요. 네, 들어갑니다. 점수 4대 0. 자, 방금 배치에서 만약에 이제 이목적구가 코너 쪽에 있기 때문에 직접 공략을 하게 되면 또 강한 힘을 써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강지은 선수가 정확하게 포쿠션 시도를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 큰 각도를 끌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마르테 선수의 시도로 봐서는 직접 시도를 한 건지 지금처럼 아예 크게 돌려서 대회전으로 시도를 했는지 네, 조금 알아보기 쉽지 않은 진행이 됐네요. 뱅크샷 시도했는데 네. 코너에 맞고 나왔고 이후에 또 키스도 났습니다. 용현지 선수 복식에서 21승 13패. 네, 바로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조금만 잘못돼도 짧은 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용현지 선수 회전량 그대로 코너까지 전달이 잘 됐던 또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이제 김종원 선수가 또 받침을 해줘야죠. 자, 직접. 네. 네, 만들어냅니다.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점수 4대2. 자, 저 쿠션에 붙어있는 빨간 공 아주 예민한 네, 지금 옆돌리기 득점을 해냈어요. 네. 다시 용현지 선수가 공격합니다. 자, 지금 용현지 선수는 자, 뒤돌리기인가요? 앞돌리기인가요? 네, 뒤돌리기. 네. 뒤돌리기. 아. 회전량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진행이 됐죠. 네. 지금 뭐 회전을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각도긴 했는데 그래도 내공이 살짝 휘어지면서 진행이 돼야 좀 빨간 공 쪽으로 또 정확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빨간 공까지 닿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강지은 선수의 공격. 자, 지금 네, 횡단인데 네. 좀 많이 내려갔어요. 네, 루랑공으로 내려가지 않고 빠집니다. 자, 빨간 공의 두께가 좀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의 곡선이 크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정확한 진로가 지금 만들어지지 못했고요. 네. 아, 놓치네요. 네. 코너를 조금 크게 돌아서 나갑니다. 자, 크라우네테는 오늘 경기를 꼭 잡아서 이제 그대로 2위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권이 점점 가까워지는 크라우네테 라운이고요. 네. 지금 TS 샴푸 프라다 히어로즈는 자, 지금 이 경기를 이겨야 이제 크라우네테와 동률이 되죠. 그렇죠. 네, 마르티네스 선수 득점 성공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다 사실 오는 경기 정말 빼앗길 수 없는 뭐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 초집중을 하면서 지금 첫 득점을 해내고 자, 혼합복식이 어려운 게 사실 두 선수가 주거니 받거니 점수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다음 공 배치가 포지션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단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키스는 나지 않았는데 네. 득점이 안 됩니다. 돌리기 짧게 저 노란 공과 내공의 지금 마지막 키스 네, 이 타이밍 상당히 또 절묘했죠. 키스는 피했는데 득점이 되지 않았고요. TS 샴푸 프라닥의 공격입니다. 용현지 선수 원뱅크 하얀 공 오른쪽을 노립니다. 아, 또 정면에 맞으면서 오. 네. 그나마 지금 정면에 맞으면서 완벽하게 또 수비가 돼 있는 형태가 나왔네요. 네. 상대편 공이 흰 공을 지금 반대쪽으로 네, 잘 보내놨죠.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수비를 하고 물러났고요. 자, 지금 리버스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아, 바로 두 공이 맞는 진행. 네. 공격이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네, 지금 배치들이 쉽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양 팀의 선수들 지금 고전을 하고 있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점 한 점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기류를 깨고 나가야 하는데요. 김종원 선수 네, 네. 만들어냅니다. 샷.
아주 섬세한 네, 얇은 두께 그리고 많은 회전. 네. 용현지 선수 또 이어가야죠. 네, 자 직접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네. 내공의 속도가 좀 완벽하게 줄어야 돼요. 자, 자, 네. 네, 좋습니다. 점수는 5대 4,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아, 용현지 선수 정말 좋아요. 네. 네. 좋은 득점 해냈습니다. 굿샷을 보여줬고요. 회전량을 너무나 잘 살린 진행이 되다 보니까 투 쿠션으로 맞지 않고 정확한 쓰리 쿠션 네, 지점으로 이동을 했죠. 네. 자, 대회전 짧게. 네, 테이블을 크게 돌아가는데요. 좋습니다. 네, 만들어냅니다. 점수는 동점이 됩니다. 자, 두 선수는 지켜볼 수밖에 없고. 자, 이제 앞돌리기로 이제 끌어서 시도를 해야죠. 빨간 공이 그렇지만 이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빨간 공 바로 양 옆으로 쓰리 쿠션이 맞아야 돼요. 네. 자, 아, 투 쿠션. 네, 공부터 먼저 맞고 맙니다. 지금 뭐 다른 방식으로는 공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같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득점이 되면 사실 포지션까지 연결이 되는 시도였습니다. 이제 크라운 헤트의 차례 강지은 선수인데요.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뭐 뱅크샷으로도 맞춰내기가 쉽지 않은 네. 배치가 나왔는데요. 10 플러스로 공략을 하죠. 지금 노란 공과 빨간 공의 각도가 상당히 크지만 정확하게 맞으면 정확하게 오른쪽 두께에 딱 맞으면 끌림이 생겨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멋진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 원했던 두께에 조금 못 미치는 두께에 맞았습니다. 네,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노란 공만 맞습니다. 네. 김종원 선수도 뱅크샷 시도하는데요. 자, 지금 뱅크샷도 쉬운 뱅크샷이 아니죠. 네. 네. 특정 두께에 맞춰야 되는 뱅크샷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서 자, 크라운 헤트 라운에게 자, 또 좋은 기회가 지금 생긴 모습이죠. 네, 너무 정면에서 자, 지금 진행이 됐고 네. 마르텐 선수도 이제 뱅크샷, 원뱅크 넣어치기. 아. 노란 공과 키스가 나고 맙니다. 자, 키스 빼내지 못하면서 아쉽게 또 좋은 기회가 이렇게 넘어가고 말았는데. 네. 마르티네 선수 뭐 뒷발차기 한번 했네요. 네. 정말 아쉬워서 나오는 반응이죠. 용현지 선수. 뒤돌리기. 지금 조금 두꺼운 두께에 맞고 둔탁한 움직임입니다. 네. 아. 이번에도 공타로 물러나고요. 용현지 선수 정말 씩씩하게 잘해주는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두께가 맞지를 않았어요. 네. 두 팀 모두에게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중압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트 확실한 지금 뭐 승리는 1세트 한 경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팽팽합니다. 네, 네 맞춰냅니다. 뱅크샷 성공하는 강지은 선수. 마지막에 빨간 공 정확하게 빗겨 맞으면서 네. 자, 득점이 되고 이렇게 득점이 되면 또 찬스가 오거든요. 네, 빨간 공은 보이지 않지만 얇은 두께 노립니다. 자, 끝까지 회전이 될까요? 아, 부족하네요. 네. 네, 정말 조금 두꺼웠어요. 네, 아주 조금의 차로 회전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정말 0. 몇 미리만 얇게 맞아도 길게, 정말 공 한 반개 정도 길게 나오는데. 네. 자, 놓쳤고. 김종원 선수. 자, 코너 쪽이네요. 네, 뒤로. 아. 오, 네. 김정은 선수가 또 아래쪽 5 쿠션으로 노리는 흰 배아까지 정확하게 해줬는데 또 이 공이 득점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아주 살짝 김정은 선수가 아주 뒤쪽으로 네. 또 몸을 써봤는데 네. 득점이 안 됐고요. 강지은 선수. 아. 네, 이번에 들어가지 않네요. 아, 지금 또 절묘한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강지은 선수의 이 공은 코너를 이렇게 바짝 돌 수도 있는 장면도 나오기 쉽지 않은 모습인데. 그렇죠. 네. 마르티네 선수 깜짝 놀래서. 지금 뒤돌아가는 모습도 나오고. 네. 강지은 선수 오늘 뜻대로 잘 풀리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경기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스핀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용현지 선수의 공격인데요. 그렇지만 아. 네. 닿질 않네요. 팀 모두 공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빨간 공은 하얀 공과 장쿠션 사이로 키스를 빼내고 지금 안정감 있는 스트로크를 했는데 네. 자, 순간 부딪힘이 좀 커지면서 각도가 또 짧아지고 말았습니다. 크라운에테 라온의 차례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자, 지금 마르티네스 투뱅크 아... 이 공이 이렇게 또 두껍게 맞고 네. 진행이 안 됩니다. 흰 공이 아직까지 돌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뱅크샷 실패가 되고 뱅크샷 기회가 또 TS 점프 히어로즈에게 그렇죠. 넘어갔죠. 네. 지금 빨간 공 쪽으로 쿠션만 장쿠션 한쪽만 맞으면 득점이 되는데 네. 그게 또 안 맞네요. 김종원 선수 뱅크샷 네. 들어갑니다. 또 한 번 7-7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멀리 있지만 정확한 두께만 맞춰내면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배치. 네. 이번 세트 두 팀 모두 두 점씩 남겨두고 있고요. 용현지 선수의 공격인데요.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자, 용인 선수가 지금 자, 뱅크샷 시도를 지금 하려는 각도 네. 계산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빨간 공을 맞춰내는 시도인데 지금 빨간 공이 맞아도 사실 득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얇게 맞거나 두꺼운 두께로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네, 보는 사람도 굉장히 떨리는 장면입니다. 와, 네, 네. 맞춰냅니다. 아, 그 순간에 아주 얇은 두께가 맞았어요. 네, 네. 아,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에서 뱅크샷 시도였는데요. 네, 해봤습니다.